하신 것 같은데 그 들꽃님이 우리 저기 아버티브이 채널에 계신 분이죠? 아니에요? 아 우리 저기 점심 방송에 계신 분이에요? 네? 아까 들꽃님이 신청하셨나? 우리 연길자님도 오셨네요. 아 내가 늦게 봤네요. 아유 세상에 무슨 또 문자 창문에 문장을 또 논리 정연하시겠다. 한 방울 한 입 모아서 어둠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별과 함께 10월의 밤 향기 곱게 웃은 입은 국화의 불 따서 차를 우려봅니다. 찻잔 속에 10월의 거리 어우러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노란 옷 갈아입 단풍잎을 갈국과 향기에서 서서히 물들어지면서 어다다다다다다라고 10월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0월 되세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해서 창문에 문장을 남기신 장영길님 반갑습니다. 우리 두꺼님 계시면 저 하나 찍어보세요. 아이라에 갑니다. 아이라에. 어? 아이라에.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아이라에. 아, 아이라에. 어, 이게 잘 안 돼. 이거 큰일 났네. 아이라에 갑니다.
다행이다. 딱 내가 딱 짚었네, 짚었어. 보고 싶다, 참단 복대니. 하여튼 노래 제사 참 제목이 참 좋아, 그죠? 노래 제목 속에 다 들어있네 이게. 나는 지금 이제 오늘 갑자기 또 멘붕이 오는데 왜 이게 다 어디 가버렸지? 내 노래 해놓은 게. 우리 이제 한번 흐트러볼게. 그지요? 메틀리로 가가지고 우리 또 뭐 노래 신청한 거 있어요? 혹시 노래 신청 아 전주방인 걸 못 보였구나. 아부 TV 채널이야. 네. 그래서 그러는구나. 왜 이렇게 제 이게 다 어디 갔지? 다 디스코가 그 여자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하나만 보시면
있잖아요. 거기도 인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인사는 우리 해나땡님, 아이고 이순희님 두 분이서 아주 그냥 방을 벽치를 해놨네.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게 쫙. 야, 그래도 멋있다. 야, 그래도 바쁘실 텐데 남들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그 손가락이 진짜 미치겠네. 이게 안 먹어 들어가, 안 먹어 들어가.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지? 남자라는 게. 오늘 지금 흉쳐보고 어떤 관계로 제가 이분적으로 할게요.
저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안 하면 스트레스 받네. 내가 지금 이 병 생긴 게 스트레스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찌는 것도 스트레스 살이에요. 진짜요.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막 폭발에 터져 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즐거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 이러고 있다가 병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죽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네. 나 오늘 배운 노래가 있네. 검은 고야. 우리 송가인 가수님이 검은 고야를 좀 불렀는데, 아 이게 진짜, 아 이게 지금 여기 여보세요. 아 공연장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땀이 차가지고 이게 기계가 먹혀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제가 할게요. 놔두세요. 놔두시고 일 보세요. 검은 거야.
배웠네, 이것도. 잘하지요?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 노래가 나왔는데 내가 못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니까 또 불러볼만 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단심이 한번 해볼까, 단심이. 자, 단심이를 한번 할게요, 단심이. 우리 미연님의 단심이. 아예
이정욱님이 꽃바람? 저 꽃바람이 박상철이 꽃바람 같은데 김정욱님이 꽃바람이에요? 네, 네. 내가 못 부를 것 같은데 김정욱님 갔으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못 부를 것 같은데 어쩌지? 병이 없어갖고 이 병 없는 것들 각자 나오기도 힘들다니까 그렇죠? 꽃바람 김영민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대면 불러드리고
여기가 딱 엔딩이었어. 이정록님 잘했죠? 엔딩만 맞으면 되네. 남들은 할 거 뭐야? 이정록님만 나쁜만 알면 되지. 잘했지라? 나 이렇게 뻔뻔하여. 아니, 근데 또 바람이님이 또 등장하셨다. 아, 또 갑자기 또 긴장되네. 바람이님! 아, 너 오늘 자랑 하나 해야 되겠다. 안 할라 했는데, 바람이님이 들어오니까 자랑해야 되겠다. 하지 말까요? 아무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갖고 내가 한번 본 거야, 지금. 이거 암만 해도, 바람이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요, 오늘요, 오늘은 진짜 내가요, 오늘 바람이님 오시면요, 푸른 나뭇잎을 덕질할 때가 밥을 나고 내가 지금 하나 갖고 왔어. 바람이님, 드럼짱, 아, 노래 잘한다고 말해줘요. 뭐, 노래 드럼짱이야. 어머나, 우리 저기, 은호님도 오셨다. 아유, 우리 은호님 맛있는 식사 하시고 오셨어요. 종아리가 또 지금부터 또 그님이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아, 오늘 안 오네. 왜 그러지? 내장산 부르면 올라나? 자, 김명환 감독님. 내장산 갑니다!
내장산으로 나 내장산에서 왔네. 잘려갖고 남창 계곡으로 오시오. 명아이 감독님 남창 계곡으로 한번 오세요. 아 그리고 이어서 뭐가 있어요? 님의 등불요? 님의 등불? 님의 등불. 열심히 했다. 그지요? 또 뭐 신청 들어온 거 없어요? 바라비님! 아 우리 바라비님이 아까 이렇게 저 우리 푸른나무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푸른나무님 얼굴이 얘가 빨간 사과다. 사과. 빨강 사과. 아, 그래요. 그래도 바라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나는 나보고 잘한다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미쳐갖고 하네. 그래도 사주팔자 한번 할까? 사주팔자. 아까 내가 어저께 배하는 거 있었는데 나도 그거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아까 신세대 품바님이 불렀던 나 저거 진짜 이건 나 처음 불러본 거거든. 진짜 이거는 남이가 나 오늘 처음으로 한번 아까 들어봤네 내가. 뭐 까짓 거 아니면 말고 기분 좋지 뭐. 그렇잖아. 에? 남이 못 말고 많이 못 말지 뭐.
아 잠깐 이게 안 나오네. 서지호, 서지호인가? 남이가. 아 근데 이렇게 나와 또. 자, 아 붙잡아. 자 남이가 갑니다. 남이가. 느낌 다르, 당연히 다르지. 나는 뭐든지 부르면 뽕짝이네. 발라드도 뽕짝이야. 맞지요? 하리, 하리품 말. 어머, 바람이님. 아, 또 내가 또 마음에 들라그런다. 바람이님 남자가? 여자가? 바람이님이 아마 남자 같은데. 내가 또 막 내 마음에 들면 큰일이네. 우리 해남대 언니가 또 막 잘한다고 우리 은호님도 이순임님도 아이고 진짜 우리 방에서 지금 이분이 가장 유력하신 분입니다. 용의자로 점심이 방송에 들어오셔갖고 전치를 하고 계신다는 용의자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쁘실 건데 안 나가시고 이렇게 조화있게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야. 또 아무튼 들어온 노래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래요. 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예? 평행선요? 아, 이거 힘든데. 평행선. 그거 얼마 줄 건데? 예? 깜짝 내버리게. 이게, 저 이게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데, 오늘 다들요, 장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들 멘붕이 와가지고, 별로 다들 이렇게 껄쩍지근하니 그러네. 아무튼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자, 갑니다. 평행선. 신청하셨던데. 네, 아무튼 점식이 방송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I'm
그래, 보람이 아줌이가 와야지 박수 소리 듣지 안 듣네. 아, 누가 한대 박수도 안 쳐주긴 나는. 아니 이게 지금 더 내가 하는 건데 굳이 지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만드시면? 아니 아까 그건 여기서 틀어줬어. 아 그다음에 아니 보람이한테 이따 했는데 그건 내가 못 들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틀어줬지. 그래 그거지. 자 몇 점 잡고 하고 혹시 누가 마무리 하실 거예요? 올라오실 거예요? 보람이 네 명 다 해요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맞춰볼게.
장시간 동안 기다렸어서.